뱃살을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뱃살을 빼요? 자, 네. 1번 훌라후프. 2번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일으키기. 3번 보정 속옷. 4번 벨트 마사지. 아, 이건 보정 속옷이죠 뭐. 윗몸 일으키기 아니에요?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일으키기. 훌라후프 아닐까요? 훌라후프 같아. 아, 근데 왜냐면 내가 훌라후프를 무지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훌라후프 같아. 윗몸 일으키기. 근데 이건 다 다른데. 이게 은근히 살이 안 빠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훌라후프가. 저는 윗몸 일으키기 같아요. 저도 윗몸. 저도 윗몸 일으키기. 근육이 만들어지니까. 남자는 다 윗몸 일으키기. 예. 이게. 여자는 네네. 훌라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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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답은 뭡니까? 자, 갑시다. 정답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없습니다. 어? 뭐라고요? 이거 다 아니에요. 이러면서 문제 내지 말아요. 아니, 그냥 전혀 문제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아니, 왜 천안에서 그런 문제를 만들어 와요. 호두과자도 안 사오고. 그러니까 호두과자가 살찔까 봐 제가 이게 이러면 수능 시험 다 무효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정답이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이. 우리가 그만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윗몸 이렇게 하면 그냥 왕자 생기고 멋있을 것 같잖아요. 네. 허리만 아픕니다. 어. 네, 훌라후프 하면 허리만 아픕니다. 어.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지 말라는 거죠. 내장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조화롭게 식사도 하고 운동을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내장 지방이 탈퇴하는 거지 부분적으로 특히 우리 보정속옷 같은 경우 이 여성분들에게 보정성 꽉 조이면 야 이제 쫙 해가지고 지방들이 앞뒤로 막 밀려가가지고 옆으로 가고 되게 좋을 것 같죠? 네. 위로 나와 위로. 그렇죠. 그냥 사람만 숨 모시는 겁니다. 조이지 마시죠. 예?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 BBK 이거 조이는 것도 아니고 비비안이가 네, 전혀 조이는 게 전혀. 그래도 순간 이뻐 보이잖아. 그렇죠. 순간 그렇지만 실제로 내장 지방은 조화로운 운동과 영양 공급으로 태울 수 있는 것이 이런 방법으로는 정답이 없다입니다. 네.